이종찬이 그놈이 또 내일모레 배신할 놈인데 그놈을 믿고 지금 뭐 자기 할아버지가 연계되니까 체면상하는 소리지. 그럼 내 힘은 지금 윤석열이 아직도 빨고 있을 텐데 한 번 배신한 놈은 끝까지 배신한다는 얘기를 그건... 한 번 매국노는 영원히 매국노고 한 번 나라 팔아먹은 놈은 영원히 나라 팔아먹은 놈. 윤석열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이종찬이 이 새끼가 무슨 지가 아무리 공을 세운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종찬이가 윤석열 몰아내라고 이 얘기 피켓 뜨는 거 봤어요. 그거 들면 그때는 용서해 주세요. 몰라 유승민은 모르는데 이준석이는 걔는 간신 스타일이야. 그래서 지금 선거 때도 한번 나와가지고 윤석열 비판하다 다시 기어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고 나와서 저렇게 따로 노는 건 총선 때 보세요. 결단고 윤석열이는 이준석이를 불러다가 이제 이준석이가 데리고 있는 20대 남성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준석이가 바른 소리 한다고 잘한다 절대 하지 마세요. 내일아! (목소리) 이번 흉상철거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계기를 아세요? 모르죠? 뭐 언론에 보도됐지만은 이것은 어느 장관이나 육사교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요? 저희 취재 결과 똥별이라고 하세요. 육사 나온 똥별. 대한민국의 장성 중에 90%는 똥별이에요. 얘들이 어저께 성명서도 냈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철거를 환영한다. 이 똥별 성우이라고 아세요? 이 똥별들 내가 면전에 똥별 새끼하고 욕도 해줬는데 성우에? 예, 이 성우이가 문제예요. 이 매국 집단이야. 더군다나 거기 애들이 친일 친미 매국 4대 수구들인데 얘들이 아마 육사에서 자기들을 선배 백선엽 흉상을 세우고 거기다 뱀플리 장군 공원을 만들고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있으면 자기들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친일한 놈들은 독립운동가 앞에 가면 부끄러워져.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려고 해서 나는 이게 윤석열이는 이런 것까지 생각할 머리가 없긴데 성우의 똥별들이 지금 국방부도 장악하고 다 있잖아. 이 자들이 그걸 요구를 하니까 윤석열이가 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보는데 예, 여기 댓글 보니까 이종찬이라고 아시죠? 육사 16기 민정당 나온 놈인데 나이가 90이 넘은 놈이 그 이철우라고 이종찬이 아들놈 그게 이제 윤석열과 중마고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철우는 네가 윤석열과 중마고라면 윤석열의 그 더러운 양아치 매국노 윤석열의 본질을 몰랐다는 양아치 사람도 매국노, 아니죠. 양아치 매국노 저범죄자 예. 하나 더 내야죠. 그러니까 이철우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이유영 선생인데 독립운동 정신을 좀이라도 들어 있었다면 자기 할아버지의 정신이 있었다면 이철호가 윤석열을 알아봤어야 돼. 아 저놈은 매국놈이구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할 때 내가 갔어요. 그 당시 이종찬이가 윤석열을 데리고 이유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날 가서 우리가 막 이명수 기자랑 김상진이 싸워서 김상진이 고소도 하고 했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떠들면서 윤석열을 안 된다니까. 이철호가 딱 내 앞으로 오더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고 가더라니까. 이철우 새끼야 너 건방진다. 네 비하고 네 놈하고 네 마누라는 지금 질병청장 한 자리 꿰차고 있잖아. 이 새끼들이 아직도 말이야 윤석열이가 시키지 않고 뭐 국방부에서 했다고 윤석열을 감싸는 소리 하는데 아직도 이 새끼들이 이 모양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근원은 똥별들이 재향군에 의해 그 또아리 들고 있는 똥별들이 예, 윤석열을 움직여가지고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지 그냥 윤석열 모르게 이런 일을 할 리는 없다 나는 이런 추측으로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절대 못하죠. 예. 똥별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1998년도 7년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 외교 안보 분과 인수위원회 외교 안보 분과위원회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예. 국방부, 예. 국정원, 통일부, 외무부 그러거든요. 이종찬이 자주 봤어요? 이종찬 그때 위원장이에요. 그게 저기 전두환 부역도고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 우대에서 국정원장도 시키고 했는데 인수위원장 나는 그래서 네. 김대중 조금 더 얘기하면은 네. 그때 이제 육군 중장들 쫙 와요. 한 20명 와요. 뭐 이제 보고하러 뭐 양채와 기인어째 쫙 앉혀놓고 제가 훈계하고 쩔쩔매고 보니까 아주 그냥 육군 뭐 똥병 진짜 똥병 그때 보니까 똥병 내가 이종찬 전화번호 있는데 전화 한번 해서 욕 좀 해줄까?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이종찬이가 그러니까 그 저는 이종찬이를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그 전두환 정부에 부역한 건 맞아요. 근데 원내 총무하면서 그때 학원 안정법, 학원 사찰하는 법을 반대했고. 아 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이번에 윤석열이한테 붙어먹긴 했지만은 그래도 독립 저 회장 돼가지고 동 참 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일본한테 말아 팔아먹은 이완용이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나중에 이완용이 할 얘기 없으면 지가 국가를 위해서 지가 안 그래도 국가는 안 해서 이웃에 좋은 일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했지. 그 나라를 팔아먹은 짓을 한 이종찬이가 지금 광복회장 해가지고 뭐 바른 소리 몇 마디 한다고 그놈이 뭐 다행이라는 얘기하면 그래서 역사가 바로 안 잡히는 거예요. 한번 민족을 배신하는 뭐 끝까지 응징을 해야지 그놈이 그럼 백선엽이도 6.25 전쟁 때 공이 있었 이종찬이는 이종찬이 그 이혜영 할아버지를 봐서 이종찬이로 이어져 오면서 그나마 잠깐 전두환한테 부역은 했지만 부역하면서도 전두환이한테 쓴소리하고 나름대로 저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그래도 윤석열이 멘토를 그럼요. 했지만 즉시 받아치고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나 좀 이래서 역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이런 때 제 말은 조금 아니 그러면 백선엽이도 6.25 때 공이 있으니까 그 저기 간도 특설 때 죄를 용서를 다 해줘야 된다는 아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 얘기는 아니고 이종찬 씨는 생존해 있으니까 이종찬 씨를 잘 활용을 해서 윤석열이를 밀어내는데 우리 아니, 이종찬을 활용하는 얘기라면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가서 밀어내야지. 이종찬이 그놈이 또 내일모레 배신할 놈인데 그놈을 믿고 지금 뭐 자기 할아버지가 연계되니까 체면 상하는 소리지. 그럼 내 힘은 지금 윤석열이 아직도 빨고 있을 텐데.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인데 하여튼 나쁜 짓 한 건 맞고. 이완용이도 좋은 일 하고 일제 때 이완용... 친일파들이 쌀도 논아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그거 좋은 일을 한번 했다고 다. 아니, 쌀 논아주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고. 하여튼 정 회장님은 그렇게 이종찬 이가 무슨 전두환 부약해서 한 번 매국노는 영원히 매국노고요. 한 번 나라 팔아먹은 놈은 영원히 나라 팔아먹었는데 뭐 과실치사로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싸움하다가 한 대 때려서 사람이 과실치사란 듯 이런 것들은 고의가 아니지만 정신 멀쩡해가지고 윤석열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이종찬이 이 새끼가 무슨 지가 아무리 공을 세운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종찬이가 윤석열 몰아내라고 이 얘기 피켓 뜨는 거 봤어요. 그거 들면 그때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 이종섭이 국방부 장관 합편이라고 했으니까 한 단계 올라가면 윤석열 아참 기대하지 마시라니요. 그렇게 기각 있는 놈은 윤석열 본질을 알았지. 그러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기각 있는 놈 같으면 윤석열의 김건희 더러운 방송을 우리가 2004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귓고명이 있었으면 들고 듣고도 안 들은 척하고 그 며느리를 벼슬 자리에 질병청장에 들여보냈겠어요. 그래서 이종찬이가 윤석열 물러나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이종찬 욕만 많이 했어요. 칭찬하지 말고. 욕만 하면 오기로 더 안 하니까 좀 죽여주기도 하고. 참나 원. 공격도 하고. 그러면 저가 김기현이 죽여주세요. 김기현이. 이준석이 그러면 지금 좋은 척 하고 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준석이가 지금 저렇게 지가 무슨 바른 말하다 저 전략이야. 총선 때는 착 달라붙어. 자꾸 자기가 바른 말 하니까 따르던 사람 데리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간다니까. 당 안 만들까요? 그럼요. 그놈들이 그럴 용기나 있는 놈들이에요. 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이준석이나 몰라 유승민은 모르는데 이준석이는 걔는 간신 스타일이야. 그래서 지금 선거 때도 한번 나와가지고 윤석열 비판하다 다시 기어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고 나와서 저렇게 따로 노는 건 총선 때 보세요. 결단코 윤석열이는 이준석이를 불러다가 불러가? 이제 이준석이가 데리고 있는 남성 20대 남성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준석이가 바른 소리 한다고 잘한다 절대 하지 마세요. 한번 배신한 놈은 끝까지 배신한다는 얘기를 그건 속담도 있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이준석이를 그런데 왜 뭐 저 그러세요. 그래서 이준석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저놈은 또 배신할 놈이다 이렇게 보세요. 분명히 제 말이 맞아요. 유승민은 당을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이준석이는 절대 그럴 인물이 못 돼요. 간사스러워가지고 걸음걸이.